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성경공부에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같이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음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복잡하고 때때로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리고 또 주님께 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신 구원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했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시편을 저희가 읽으면서. 유사한 경험을 할 때에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모본이 되었던 다윗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침 시간까지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54편입니다. 우선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이 기록되기 전에 바로 위에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이제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54편은 어, 다윗이 십광야라고 어, 하는 곳에서 어, 숨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어, 일러 말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다윗이 숨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게 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읽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어, 드릴까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저기 보시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굉장히 유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요. 또 자기 아들의 혹은 혹은 자기 아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여겨 이 다윗을 정말 쫓아다니면서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죠. 자,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출몰을 했는데. 타장마당을 막 탈취합니다. 약탈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뒤쪽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을 통해서 아마 우리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아니, 지금, 쫓기는 몸이고, 자기 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 건사하는 것도 <laughs> 보통 일이 아니고 현재 쫓기는 입장에 있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도와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그일라에 출몰을 해서 약탈을 일삼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때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에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죠. 우리들 앞에 어려운 선택의 상황이 등장할 때에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저희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회회 상 23장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러니까 지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일인데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라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제라 아니 지금 본인이 쫓기는 상황이면서 무슨 남을 돕는다 그래요? 자기 목숨이나 건지지. 그때 다윗은 또 선택해야 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을까요 다윗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약간 다윗의 약한 모습이 보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연약함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결국 종국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이를 시도해 일어나 그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다시 한번 명령하시고 명령과 함께 약속하십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블레서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셨고요.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항상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루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나갑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여기 보시면 결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물론 이 다윗 수하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아니, 다윗이요, 당신의 목숨을 지금 건져낸 일, 목숨을 피하는 일, 당신의 목숨 하나 간수하는 일도 지금 쉽지 않은데 우리는 도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 너무 위험이 큽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결국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결국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지도자의 역할이 큽니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구원했습니다. 자왜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15절 말씀에 3회의 상 2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까 우리가 10편 54편의 표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십광야라고 하는 그 광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 요나단은 정말로 좋은 친구지요. 이 다윗에게 와서 힘을 줍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친구의 믿음이 보입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절.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1절 사울이로도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사실 사울은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리자 다윗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은 정말 사실, 사실, 세속적 마음으로 그리고는 사실 욕심으로, 혈기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다윗을 쫓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에 있죠. 선택에 있죠.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울은 말과 그의 삶이 달랐어요.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 내리라 하더라. <laughs>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기어코 내가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는 아주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다윗 숨어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내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자신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에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더큰 위협을 느끼고요. 다윗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더큰 위협을 느낄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때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쓴 쓴 시가 오늘 저희가 읽는 이 시편 54편입니다. 자, 시편 54편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항상 숨어 다녔었는데요. 결국은 자신이 숨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서 이제는 발각되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편 54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이브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예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렸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제 다윗의 아 죄송합니다 사울의 이 부하들이 이 군인들이 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 수색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낯선 자들이 저를 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본인들이 나를 수색해서 내 생명을 찾아 없애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아,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free will,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로운 제사입니다. 나헌 자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 실제로 좀 짧은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에 오직 의지할 뿐인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이 시편,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 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감사리다, 나 큰죄를 드리리다. 아, 저희가 저희가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죠.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이 일을 어떻게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편 54편을 사편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3무엘상 23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여기 그들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다고 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비아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이제 사울과, 아, 사울보다 먼저 그의 부하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좀더 구체적으로는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위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숨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윗이 이 마온 광야에, 마온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사울이 듣죠.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첫 보전입니다. 듣습니다. 그래서는 사울이 또이 마온 광야로 옵니다. 그래서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아, 이야기가 이제 점점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예,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리고는 이제 광의이 숲을 십수풀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제가 광야라고도 하고 수풀이라고도 했는데 성경에는 십광야수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있고 또 거기에 부시 같은 이런 수풀들도 있다는 뜻이죠. 이곳에 지금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울과 부하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마온광야라는 곳에 바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과 또 그의 부하들이 이제 그 마음 광해로 황무지로 쫓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정말 잘못하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었더라 자, 이제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바위 뒤로 숨으면서 산에 산에 저쪽으로 갑니다. 사울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다윗이 숨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쫓아갈 때 그것을 숨어서 보고는 그 반대쪽으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도망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이 있을 곳을 에워쌉니다. 이제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져옵니다. 다윗이 큰 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때,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 피고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어,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거의 포위망이 좁혀와서 다윗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전령이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이, 이방 나라가, 외국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어, 거기에 맞서야 하겠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사울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왜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출몰해서 약탈을 일삼았다고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고 결국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다윗은 쫓기고 사울리 다윗을 쫓아갈 때 아까 다윗에 의해서 쫓겨난 그 블레셋 사람들 결국 그 블레셋 본국에 가서 알렸겠죠. 결국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리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지금 바로 이 절차절명의 순간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돌아가게 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 돌아가게 된이 일은 다윗의 생명을 살린 이 일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몰아냈기 때문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한 가지, 어, 거기, 여기 보시면, 어, 셀라 하마느라,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 이곳을 분리의 바위라, 이, 이, 이 말의 뜻은 분리의 바위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다윗이 있던 곳, 사월이 있던 곳, 봉우리가좀 달랐던 것 같고요. 분리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이때 결국은 다윗과 사울의 군대가 분리되기도 했죠. 어찌 됐든지 이제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23장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블레드 사람들을 치라 명령하셨을 때그 말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고 지금 그렇게 전쟁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순종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54장에 시편 54편에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과 시편 54편을 함께 읽으면서 이두두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저희가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상황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나에게 너무나 손해인 것 같고요. 나에게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에게 결코 득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될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지금 이 지금이 3회엘상 23편과 시편 54편의 이 전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경영하셨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요소가 빠졌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나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선택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그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되겠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4편이었죠? 이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시편 54편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 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안 일어났는데. <laughs> 물론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죠. 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애 속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정말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끄심에 이끌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공부를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시편 54편과 3회애상 23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쳤을 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때때로 좀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아, 무엇이든 물어보, 물어보세요로 <laughs>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